오는 7월 1일부터 한국과 멕시코 사이에 특허 심사 하이웨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로써 3년이 넘게 걸리던 멕시코 특허 취득 기간이 한 달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특허 심사 하이웨이란 상대국에서 특허 결정이 나면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심사 선택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와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1개국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멕시코와는 수료 50주년을 맞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허청은 이번 기회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치는 국내 기업들의 특허 전략 수립이 쉬워질 것이며 유망 신흥 수출 시장인 중남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테러는 결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테러의 핵이 이용된다면 이는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핵 테러, 지금 우리 앞에 현실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목도한 이 비극적 상황에 대해 함께 모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논의해야 한다. 이후 인류는 핵의 평화로운 이용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프라하 선언을 계기로 열린 2010년 워싱턴 핵 안보 정상회의. 이는 핵 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공유한 자리였습니다. 대외협 중에서도 가장 강화할 형태는 바로 핵무기를 사용한 테러일 것입니다. 핵테러를 막기 위한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리고 2012년 세계 50여 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핵 비확산 조약을 성실히 지키는 나라.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대한민국에 모여 핵 테러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생각. 하지만 70억 모두가 함께 바라는 단 하나. 그것은 평화입니다. 2012년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가 시작됩니다.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